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부른 사람들 중 오늘 제일 나이대가 어려요. 저분들이 19, 18이래, 이쁜 말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미녀 래퍼죠. 나왔다만 하면은 화제를 몰고 다니시는 샌디 하선호 양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큰 박수로.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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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X 중에 참 먹고 X파이들이랑만 놀아.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아 맞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던데 유튜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새로 유튜브 시작하셨으니까. 뚜뚜쌍뚜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앨범이 나왔고 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남자니까 그냥 부를게요. 김민규. 사실 아이고 아니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민규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잡을 수 있게. Oh, 외롭지가 않을 수 있게. 플랜의 막내기도 하고 고등래퍼 3에서 목소리를 이룬 비운의 주인공을 담당했던 김민규라고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네. 왜 그때 그러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고 한두 달 지나서 또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 돌아오고. 제 채널 커뮤니티에 두 분 모신다고 해서 질문 받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은 게 히어 다시 녹음할 수가 없냐고. 맞아요. 다시 하고 싶은데 또 유통이 CS 했잖아요. 발매가 가능하다면 100번이고 제노칼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키프클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는지. 키프클랜이 생긴 게 원래 15년도 저 15살 때 이름이 JL 뮤직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네이버 카페 같은 거고 제가 막 랩 처음 시작했을 때 뭣도 모르고 15살 남자 귀요미 짱짱 영케입니다 막 이런 거 자기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올리면서 쿠루를 만들 건데 생각이 있으신 리얼 MC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된 친구들이 이제 김윤호 형, 이병재 형 만나서 활동을 하다가 두세 번 와해가 됐다가 뭐 다시 만나고 그래서 생긴 게 키프클랜. 형들이 좀 잘된 거를 봤잖아요. 도바심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엄청났죠 사실. 일단 너무 아 내가 좀 새끼보단 잘하는데 있긴 했었어요. 있을 수 어린 마음에. 그렇죠. 부러웠죠. 빨리 잘되고 싶고 하니까. 이제 유튜브에 처음 딱 나왔는데 뭐 즐겨보는 유튜버나 DJ나 스트리머가 있으신가요? 저 주로 롤. 민규 형 티어 어디냐는데? 저 프론트사요. 존나 심했네. 어디 가서 롤 한다고 그냥 하면 조금. 맞아. 네, 또 많이 뭐 보세요? 역캠. 역캠? 본능에 충실한 성격이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쵸. 네. 풍선도 많이 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그 정도의 플렉스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의향은 있어요. 그거요, 내가 말하는데 한 번 쏘면은 못 받아요. 아, 진짜? 이름 달달하게 불러주는데. 맞아. 스쿼트 보여주세요. 스쿼트 해주세요. 윤준호님 2,000원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야 스쿼트 되는 거 2개. 정신 차려 임마. 스쿼트 해주세요.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는지. 마마무의 솔라님. 오늘 뭐 여자 얘기 아니면은 뭐 아, 아니, 아니, 아니. 뭐 되는 게 없네. 아티스트로서. 아 그쵸 그쵸. 선호 양은 뭐 있나요? 저도 아이돌인데요. 푸즈 나오신 분 중에 제 투픽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김민규 님이라고 있고 한 분은 강민희 님이라고 있거든요. 두 분이랑 두 분 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마지막 왕자 해가지고 신라시대 얘기. 선호 먹고 싶다. 전 음식이 아닙니다. 미친. 야! 너 가서 세수하고 와. 알겠습니다. 자 어린 분들이니까 음식이 아닌데 먹고 싶대요. 아니 그니까요. 아니가 그 파트 주세요. 선호가 좋은 게 이런 것들을 되게 무덤덤하게 잘 넘겨가지고. 아이 그럼요. 성격이 프로. 되게 좋아요. 프로예요 프로. 네. 혹시 뭐 가고 싶은 레이블?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어티드라서 앰비션을 꿈꿨던. 선호 형 따로 있나요? 회사에 혼나. 프로예요. 난 아, 이상형 물어볼까요? 이상형? 이상형 있어요? 뭐 존나 많을 것 같은데. 얘까지 오는데 이상형 7분밖에 없어가지고 바쁘네. 버텨주세요. 선호 양은 뭐? 저는 일단 그 당시에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제 남자친구. 명남이 머리 크기 차이 너무 심해요. 선호 양 앨범 9월달에 나온다고.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알려진 지 한 2년 만에 드디어 데뷔합니다. 9월 27일에 제 첫 싱글 나오니까. 피처링이 있어요? 있어요. 오. 여러분이 아주 기대하시는 조합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노래방으로 내기를 할 거예요. 내가 이기면 두 분은 맥힌머니 나와서 한 곡씩 부르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면은 요번에 제가 대구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이렇게 맥힌머니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오프닝 곡이랑 엔딩 곡으로 두 분의 노래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겠습니다. 그냥 샌디, 영케이 yeah. 이렇게만 할만 하겠어요? 아 네 그럼요. 노래방 두 분 다 잘 안 가신다고. 네 저 안 간 지 엄청 오래됐어요. 전 노래방 자주 가거든요. 노래 잘 부르시나봐요. 그냥 뭐 신곡으로 가는 거죠. 버텨주세요. 개인전 개인전. 아 네 그럼 개인전. 네. 개인전 갑시다. 네 저부터 할게요. 아 진짜요? 계실 것 같은데 저? 별명이 연희동 폴킴입니다. 들으실 분들은 이걸로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돌 담기 따뜻한 5월의 꽃 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황화문 내거리 이곳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19점 처음 봐. 나 땀나네. 애들 나이가 19살이 안 되는데. 예, 하시겠어요? 네. I'm fine. 자기 노래 부르겠나요? 근데 오히려 더 이게 멋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슈퍼비가 노래방 만주로 램 레전드를 부르고 어떻게 보면 더 멋있는 걸 수도 있어요. Let's go. You ready? Come on. Yeah. Yeah, message 알림끄고 집까지 10분의 sleep, that's all I need. 오늘도 전화 없이 작업실 퇴근 나 과밤 all I need. 돌아보면 내 인생 끝이라며 우던 날 들을 이해 못하겠지 밝기만 했던 나의 변한 모습을 on my pocket. 내 직업은 래퍼지 오지 와퍼들 인형이 아냐. 별의 별 걸로 쉴테 내가 별 노래 걸러야겠대. 내 마음속 미움도 날 향해 고그럴수록 더 스텝을 밟아. Second day good night 모르는 키보드가 두루두루 두루 옆에. I was so proud of myself. 아픈 상처를 원동력 삼는다는 게 그게 내 힘이라면 평생 모를 걸. 뭔가 마음이 아프다는 게 스스로가 너무 미웠었던 멍청한 생각들 갖다 버려. 나라도 사랑해줘야지 이러는 아소노 말고도 널려서 내가 Need no worries. I'm fine, I'm fine. 아직은 어리니까 no need to worry. I'm fine, I'm fine. 나 몰라요. Need no worries. I'm fine, I'm fine. 아직은 어리니까 no need to worry. I'm fine, I'm fine. Yeah. Wait, I'll be on my way up there. I'll be on my way up there. Yeah. 좋은 게 더 많은데 동시에 날 아프게. 오,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익명 속에 생긴 드라마. Yeah. 전부 날 모르는 사람. If you don't know me, don't write him. Yeah, I'm feeling bad. 상처난 마음을 숨기려 해. 내가 나를 안고이로 해. 욕하는 못 이겨내. 어떻게 해야 내가 속 시원해. I don't know how to stop. Can you show me the way? Okay. Fell in love with the game. I'm at it. 커질수록 I'm a lay low, lay low. 비가 아닌 눈으로 밤에 돼. 행복할 거라고 내일은, 내일은. 이게 다 내가 선호하는 방식. 헤러들은 날 꿈을 주는 장식. Yeah, 괜찮을 거야. Let's just hold the game right now. 몰라요. Need no worries. I'm fine, I'm fine. 아직은 어리니까 no need to worry. I'm fine, I'm fine. 나 몰라요. Need no worries. I'm fine, I'm fine. 아직은 어리니까 no need to worry. I'm fine, I'm fine. Yeah, 뭐라고 믿어. Yeah, I'm fine. Don't you worry about it. Nothing's permanent. I'ma go get it. Ooh. I'ma go get it. Water for me, head. Yeah, I'm fine. Don't you worry about it. Nothing's permanent. I'ma go get it. Ooh, I'ma go get it. I was so proud of myself. 아픈 상처를 원동력 삼는다는 게 그게 내 힘이라면 평생 모를 걸. 뭔가 마음이 아프다는 게 스스로가 너무 미웠었던 멍청한 생각들 같아 버려. 나라도 사랑해줘야지 이러는 나서노 말고도 널려서 내가 Need no worries. I'm fine, I'm fine. 아직은 어리니까 no need to worry. I'm fine, I'm fine. 나 몰라요. Need no worries. I'm fine, I'm fine. 아직은 어리니까 no need to worry. I'm fine, I'm fine. Yeah. 아, 네. 하는데. Oh yeah. Oh.
예. 되게 좋다 노래. 저 이거 했는데 가사 계속 틀린 게 트름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TMI인데. 70점 이상이 있었나요 종수가? 뭐 부르시겠어요? 저 나플라님의 수능 부르겠습니다. 오 진짜? 네. Yeah, yeah. 되게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Yeah. I got dying on the 4-5 Six motherfuckers 겨냥해 보여준 차이 난 don't news 그래서 붐 베베 트렌세터 My soul got some more 탱고 니가 모테너 스튜디오 칩 마이크 긴 먼지를 털어 패프리즈 마스 테이크 팝 필터 마이크 킬러 리스펙 굳이 스모크 쥐즈 오 플리즈 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지 에이 내가 고르는 곡마다 헤이러들 숨 조르는 곡 난 포르노 쉣 어느 남자든지 듣고 만족하는 flow I got the fucking fire Old school 베푼 my empire 말들 꾸는 대꾸 실력으로 show and fool 다시 죽이는 사 내 혓바닥이 담겨 마이 체킹 하기 전에 씻고 와 너희 다 팽이간 파세디나 rappers and I'm rapping till I fucking die Till I'm motherfucking rapped on the ground 언덕가 날 타고난 자 박자를 타고 등장해 난 이런 16마디 너와 달리 금방해 난 타고난 자 박자를 타고 등장해 난 이런 16마디 너와 달리 금방해 What? 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제 백현만이. 아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시고. 그러면 1등은 결국 박성현이 나 진짜 열심히 불렀거든요. 제일 열심히 하셨었는데 나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쇼미더머니 얘기나 좀 해볼까요? 그런 욕심 더 없으세요? 방송 출연? 일단 쇼미는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고랩은 5까지 나갈 수 있는 나이는 되거든요? 나간다면 4는 안 나가고 5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앨범으로 잘 돼야죠 당연히. 저는 쇼미더머니 고등래퍼 다 나가서 1등하고 상금 받고 싶은데 어려운 일이어서 희망으로만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끝났어요. 더 하고 싶으신 말들 있으시면은 하셔도 됩니다.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 맥랩TV 많이 즐겨봐주시고 맥노게 TV입니다. 죄송합니다. 맥노게 TV 많이 즐겨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요. 오늘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9월 27일에 나온 앨범을 시작으로 제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민규 하소노였습니다. Yeah, 내가 너 좋아한다고 별이라도 따줄게 내가